자, 하락하는 종목 다섯 가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뭐 네옴시티 뉴스가 나오니까 코오롱 글로벌, 뭐 이런 한미 글로벌 떨어지고 있는데 이외에도 또 하락하는 종목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과장님 어떤 것부터 볼까요, 오늘? 아, 우선 오늘 첫 번째로 최근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상승세가 지금 높았었던 대표적인 좀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의류 업종인데요. 국내 이제 의류 업체들이 3분기에 일제히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 이제 대표적인 국내 의류 OEM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한세시럽을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들의 낙폭이 좀 큰 상황인데요. 그러한 이유가 아무래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빈살만 왕세자 방한 이후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한 그러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됐다라는 점에서 좀 차익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오늘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여파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실적 대비해서 좀 펀더멘탈 대비해서 좀 과도하게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분기 국내 증시에서 3분기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이 국내 이제 의류 업체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분기에 영업이익이 656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66%나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국내 한세시럽을 비롯한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국내 이제 의류 업체들이 이러한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지금 킹달러, 즉 이제 환율 영향도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우호적인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지금 고단가 비중이 좀 확대가 되면서 영업이익률 또한 사상 최대 이 OPM 마진을 좀 기록했다는 점도 지금 실적에 크게 좀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 이런 실적에도 불구하고 좀 하락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이러한 재고, 그러니까 지금 소비 침체에 대한 좀 우려감으로 인해서 의류 재고 부담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이 좀 높아지면서 좀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 오늘 주가 수준이 지금 실적 한 분기 실적 발표 이전 수준까지 지금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도 지금 현재 PR 한 5배 정도 수준으로 지금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좀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을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세시럽 뭐 최근에 잠시 좀 올라왔다가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간 분위기인데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오늘 주가가 뭐 6%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난 3거래일 전에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전 수준까지 지금 하락한 상황인데요. 즉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회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16,000원 언더에서는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현재 가격대 매수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에 가장 최저점, 52주 최저점이 바로 13,100원이었습니다. 지난 9월 말이었죠. 그래서 당시 최저점 수준인 13,0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세시럽 오늘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잘 잡아보자라는 의미로 한세시럽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Y라노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Y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Y라노 종목은 바로 LG이노텍입니다. LG이노텍도 오늘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소폭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분기에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반등세를 지금 기록을 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지난 이후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정 시 좀 좋은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제 실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도 이번 이제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448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5% 성장한 시장의 좀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실적을 내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나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좀 어떻게 보면 LG노트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이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주요 이제 고객사가 애플이다 보니까 애플이 아이폰이 통상 이제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하반기가 가장 이제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분기 통상적으로 3분기에 출시를 해서 4분기에 본격적으로 애플 아이폰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이 또 집중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4분기에 출하량이 좀 집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4분기 같은 게 특히나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가 아이폰에서도 좀 하이엔드 비중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폰 14 프로 점유율 확대와 함께 4분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믹스 개선과 함께 이러한 OP 마진이 큰 폭으로 좀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이제 LG 이노텍에 대한 좀 가장 큰 우려감이었었던 중국의 이제 셧다운, 즉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러한 중국 공장의 폐쇄라든지 이러한 좀 셧다운 조치 이러한 부분이 LG 이노텍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이 애플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좀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센티멘티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주가 수준이 PR 한 5배 정도 수준이라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한세실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러한 저가 매수세가 좀 추가적으로 만약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지지력이 좀 견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지금 어떻게 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현재 오늘도 한 2% 넘게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 31만 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가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한 28만 원, 29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좀 횡보세를 보이다가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제 한 단계 이제 30만 원대로 이제 안착을 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30만 원 초반대에서는 충분히 지지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31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40만 원 선까지 좀 4분기라는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40만 원 선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또 박스권 가장 하단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26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이노텍의 가격 전략, 지금 좀 매수해 볼 만한 자리다라는 의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펜오션입니다. 펜오션도 오늘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대응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마지막 종목 펜오션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과 마찬가지 컨셉으로 네. 한마디 말해서 실적주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3분기에 펜오션도 정말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틱 운임 지수, 즉 이제 BDI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50%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이런 실적 성장세가 실적 성장세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뭐 펜오션이 좀 영업을 잘했다, 좀 운영을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 스파두님 하락 영향을 최소화 시켰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탱커선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세를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업황이 어떻게 보면 최악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호실적을 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향후에 이러한 BDI 지수 반등이라든지 이러한 업황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좀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또 이제 성수기에 진입하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진핑이 3년임 이후에 이런 인프라 중심의 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중국의 철강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이런 물동량이 재차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페르시안 같은 경우에는 향후 추가적인 이런 실적 성장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안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지금 한 4,000원대 초중반에서 지금 5,000원대 초중반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한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역시나 3분기 실적에 있다,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러한 좀 주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쉬어가는 흐름, 즉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한 오늘 저점 구간인 한 5,200원 선이라면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7,000원 선,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는 한 4,8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영훈 과장이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라와서 오늘 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한번 관심 종목에 포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영훈 과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좋은 종목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